2배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20으로 올려주면 안녕하세요, 스테리 빛나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에서 바로 이런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기능은 바로 레이어 스타일인데요. 특히 선을 두 줄로 넣는 경우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새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저는 글자에 효과를 넣을 거기 때문에 글자를 먼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입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클릭해서 원하시는 글자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쳐서 마무리 해주시고요. 크기 조절은 컨트롤 T 해서 원하시는 크기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 해주세요. 그리고 정렬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무브 툴을 선택을 하시면 상단에 여기 점점점 보이죠? 점점점을 눌러서 Align to Canvas로 바꿔주시고요.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을 한 번씩 눌러줍니다. 그러면 캔버스의 정가운데로 이렇게 위치가 잡히게 됩니다. 정렬을 했으면 이제 색상을 좀 골라주도록 할게요. 일단 배경에는 어두운 색깔을 넣어주려고 해요. 컬러피커에서 색상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뽑아놓은 색상이 있어서 이렇게 컬러 코드를 입력했고요.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색상으로 넣어주세요. 백그라운드 레이어 선택하시고 Alt Delete 눌러서 색깔을 넣어줬고요. 그리고 텍스트도 색깔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기 상단에 Properties 패널에 컬러를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원하시는 색상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혹은 그냥 여기에서 직접 고르셔도 좋습니다. 오케이 해줄게요. 자, 이제 드디어 레이어 스타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로 오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FX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눌러보시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전부 레이어 스타일입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서 선을 넣을 거기 때문에 스트로크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안에 들어와서도 기능들을 선택적으로 바꿔가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사용할 스트로크, 그리고 컬러 오버레이, 그리고 그림자죠. 드롭 섀도우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스트로크에 원하시는 색상을 한번 골라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컬러 부분 눌러주시고요. 여기서도 색깔을 하나 골라줍니다. 원하시는 색상이 없다면 저랑 똑같이 한번 입력해서 넣어보세요. 오케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10 정도로 넣어주시고요. 포지션은 이 사이즈를 어떤 방향으로 두껍게 만들어줄 건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저는 아웃사이드로 해서 바깥쪽으로만 사이즈가 커질 수 있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을 두 줄로 넣기로 했었죠. 그래서 여기 스트로크 옆에 오른쪽에 보면은 플러스 표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로크 기능이 두 개가 됐습니다. 플러스 표시가 있는 것들은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스트로크도 그중 하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위에 거는 이제 해결이 됐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의 색상을 바꿔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아래쪽에 컬러를 눌러주시고요. 컬러 코드를 입력을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런데 제가 색상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색상이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대부분 이거 색상이 왜 안 보이지? 라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데 이유가 뭔지 눈치 채신 분들도 아마 계시겠죠? 바로 사이즈 때문입니다. 사이즈가 여기 위에 것도 10, 밑에 것도 10이면 당연히 아래쪽에 가려져서 안 보이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스트로크는 선 두께를 두 배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20으로 올려주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아우터 글로우를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눌러주면은 이쪽에 오른쪽 메뉴들이 다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우터 글로우는 바깥으로 이렇게 빛이 퍼져나가는 그런 연출을 넣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맨 마지막에 넣었던 컬러와 동일한 컬러 코드로 입력을 해가지고 색깔을 맞춰주고요. 아주 살짝 흐리게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오퍼시티 낮춰주시고요. 70 정도로 했고요. 사이즈는 50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기 전후의 차이를 이런 식으로 체크박스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기능이 궁금하다면 한 번씩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OK를 눌러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잘 들어갔고요. 이 글자는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해서 특별한 글자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